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오늘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데다 매서운 칼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체감온도는 훨씬 더 춥습니다. 매우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불법 도박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후보자에 이어 아들도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성매매 후기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불법 도박을 한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사과를 했고 앞서서 아버지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성매매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아들이 직접 올린 후기글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이야기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하시죠. 네 가지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2만. 이제는 숫자만 들어도 흠칫흠칫 놀랍니다. 코로나19 숫자 아닐까 걱정돼서. 동아일보 1면은 이 2만 명 어떤 숫자로 썼을까요? 함께 보시죠. 정우경, 지금 안 멈추면 4달 확진 2만 명. 아, 이거 무섭기도 한데 한편으론 이게 방역 당국 수장의 할 말인가? 라는 비판적인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2만 명 나온다. 라는 경고만 하고 있는 건지 예측만 하고 있는 건지 위드 코로나 2주 전 정부가 시행할 때 방역당국 충분한 대책 안 세운 것 아닙니까? 4달 확진 2만 명에 대한 책임 정부는 없는 겁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가족. 이번 대선 그 어느 때보다 소위 가족 리스크가 커진 대선이 됐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아내 의혹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 도박. 대선판 흔드는 가족 리스크. 결국 어제 윤석열 후보도 재차 사과하고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습니다. 신속 사과를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욕설과 음주운전에 이어서 아들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상처를 또 입게 됐다. 한국일보 썼고요. 윤석열 후보는 모호한 사과라는 비판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재차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그 전화입니다. 그 전화. 중앙일보가 쓰고 있는 그 전화는 과연 어떤 전화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화. 원희룡 전 지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유동규가 핸드폰을 집어 던지기 직전에 통화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전 수행비서.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종선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당시에 던진 폰을 저 수행비서의 지인이 주워갔다라고 원희룡 전 지사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종의 폭로인데 그렇다면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과 통화하고 유동규가 던진 폰을 그 측근의 지인이 주워갔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사실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집값입니다. 한국 경제, 과연 서울 집값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동탄에 경기 동탄의 아파트 두 달 새 1억 7천이 빠졌다. 서울도 강남 마포 실거래가가 소폭 하락했다. 화성 동두천 집값 떨어진다. 자, 한국 경제는 이 데이터를 두고 본격 하락장에 들어선 걸까? 일시적으로 조정이 된 걸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겠죠, 집값이라는 건.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영하로 뚝 떨어진 금요일 아침입니다. 강추위를 뚫고 오픈 스튜디오에 찾아주신 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정 들고 나오신 정혁신 대표 변호사,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의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가족 문제와 가족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연이어 사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주고받고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의 상습 도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매매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도박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이번엔 아들 하루에 세 번 사과. 도박과 관련해서,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그 후보의 아들도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성매매 후기 글을 올렸고 이 사실을 민주당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매매를 안 했다라는 민주당의 해명의 진위성이 지금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매매 후기 글, 추정 글을 게재합니다. 명백히 그 글만 읽어보면 성매매를 했다라는 글이에요. 지난해 3일, 3월 분당의 한 마사지 업소를 거론합니다. 마사지 시간 안 지킨다, 내상을 입었다, 서비스가 지불한 돈에 미치지 못했다는 유흥업계의 은어라고 하죠. 2019년 6월 오피나 갈까라는 글을 게재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글이 있지만 다른 글은 방송에 소개하기가 부적합한 측면도 있고 해서 이 정도만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일단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맞는지부터, 즉 분당의 한 마사지 업소에 대한 후기글, 성매매를 지칭하는 오피나 갈까라는 이 글 등에 대한 작성자가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맞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후보 아들에게 직접 확인했다. 글을 올린 것 맞다. 즉, 저 글의 작성자는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라고 민주당은 해명을 했습니다. 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저 후기 글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 그러니까 상습 도박에 대해서 시인한 장남이 직접 올린 글 맞죠? 저희가 방송에 소개하지 못한 글까지 취재를 위해서 다 살펴보셨을 텐데 성매매를 암시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글쎄요, 뭐 정확하게 성매매를 했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마사지 업소에 간 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마사지 업소라는 게 모두 다 뭐 불법 성매매라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마사지 업소로 갔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뭐 내상을 입었다, 뭐 오피나 갈까 이런 은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굉장히 의문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불법 성매매까지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서는 그 글을 쓴 건 맞지만 성매매 사실은 없다 이렇게 확실히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자, 불법 도박 관련해서 이제 인정을 했죠. 그런데 어제 저희 돌직구에 나왔던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이 선대위에서 조금 전에 확인을 했다면서 어제 글을 쓴 지난해 7월 이후에는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금방 선대위 뒤집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사이트에서는 안 했지만 다른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다 최근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 뭐냐면 지금 이 논란의 시작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직접 쓴 글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부인했는데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어제 이재명 후보가 세 번이나 사과하는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죠. 이건 그야말로 다시 불법 도박, 뭐 불법 성매매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 논란으로 다시 번지는 거죠. 은폐 논란으로 다시 비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아들의 말만 믿고 바로 발표하기보다는 보다 선대위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거면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가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의혹을 취재한 한 매체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즉 마사지 업소를 거론하면서 내상을 입었다라는 은어를 썼다라는 그 업소, 해당 업소를 한 취재진이 찾아가 봤는데 홍보물에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해명은 성매매는 없었다라는 거지만 이 홍보물에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 배치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김병민 대변인님, 예. 당시 즉 지난해 3월이죠. 이재명 후보 장남이 마사지를 받고 그 후기를 썼던 그 글 시점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으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직접 찾아가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등을 검토할 때다 라고도 그 매체는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불법성의 영역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주당의 선대위는 내용에 대해서 찾은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없었다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언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의 가족을 둘러싼 검증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안 얘기를 했던 것은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수차례 꺼낸 바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야말로 사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다 장성한 성인이지만 불법 도박에 이어서 불법적인 행태들이 이곳저곳 의혹으로 또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대리 사과라든지 선대위 차원에서의 전원을 통해서 전해 들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직접 이 문제를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에 제기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결국 법적 기준들을 상당히 넘어선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후보 아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하나둘씩 해명하지 않는 순간 문제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성매매는 없었다라는 민주당의 해명인데 김용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마사지 업소에 가서 마사지를 받은 것은 맞습니까? 아니면 마사지를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글만 올렸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뭐 내상은 없었다라고 하는 언어를 표현해 보면 자주 가지 않으면 저런 표현이 나올 수 없다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그 사람하고 마사지를 못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 그 전에 가지 않고 한 번 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광고 문구 자체가 100% 그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자체로 그 업소 자체가 뭐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아들의 경우에는 오피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 훨씬 좀 마사지 업소보다 심한 곳도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예.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문제는 단순히 했냐 안냐를 떠나서 실정법의 위반 여부까지 야당에서 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은폐하려고 아까 이재명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은폐하려고 해서 은폐될 수 없는 사실이라면 깨끗하게 공식적으로 뭐 재건까지 도박한 것도 그렇고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털어놓고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맞다. 예. 괜히 이것까지만 했다고 사과해놓고 또 다른 게 드러나면 또 사과하는 방식은 예.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습 도박은 아니다. 최근까지는 안 했다라고 했다가 최근까지도 도박을 했다라고 사실관계가 금방 뒤집혀졌고 지금 성매매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언론 매체들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마사지 업소의 홍보물은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정익준 변호사님 특히 네. 2019년 6월에 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올린 글 오피나 갈까라는 그 글의 배경이 오피스텔에 기반을 둔 성매매 업소를 뜻하는 은어로 쓰이고 있다고 하고 7일 연속 도박으로 돈을 벌었고 그 수익금으로 오피나 갈까라는 글을 올렸다라고 하니까 자 과연 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측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다라는 매체들의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이 있었을 것 같다는 강한 추정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뭘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쉽게 번 돈은 쉽게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박해가지고 쉽게 돈을 벌었으니까 쉽게 안 좋은 쪽에다가 그런 그 일을 했을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드는데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더 큰 아픈 부분이 이재명 후보한테 이게 성남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경기도지사를 할 때 예. 이런 불법 성매매 업소 같은 것들을 근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그런 데를 출입을 했다. 이재명 후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드냐면 지난번에 계곡에서 불법적으로 장사한 사람들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 소탕했다 뭐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래서 아 그래서 일을 잘한다 이런 그 이미지를 각인을 시켰는데 그 아버지 얼굴에 완전히 진짜 먹칠을 한 것이 아닌가 참 그 난감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제 사실관계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성매매는 아니다 글을 올린 건 맞다라는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익진 변호사님 이 불법 이잖아요. 성매매를 했다면 이 역시 불법이고 도박도 불법 도박을 했고 만약에 이게 상습적으로 최근까지 했다면 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도박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전과가 몇 번이나 있었느냐. 두 번째는 금액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그 컨츄리 꼬꼬였나요? 그 신정환 씨. 예. 신정환 씨가 징역 8개월에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이전에 그 벌금형 그 도박 전과가 두 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무슨 뭐 필리핀 카지노 갔는데 그때 해외 억대 원정 도박을 했다. 그러니까 전과도 두 번이나 있었고 금액도 억대 금액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다 연예인으로서의 또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실형까지 꼬박 8개월 살았거든요. 그 신정환 씨가. 그래서 아마 수사를 하면 더 자세한 것들이 밝혀지긴 하겠지만은 이재명 후보 그 장남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속까지야 되겠나 싶고 벌금형 정도가 아니겠나 싶은데 만약에 그 금액이 막 몇억 몇십억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장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선 후 이 불법적인 퇴폐 안마시술소를 근절하겠다 경기도에서 싹 없애겠다라고까지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 장남의 성매매 의혹 논란은 상당 부분 좀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도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과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서 정익진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이 도박이 언제까지 계속되어 있는지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상습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한때 저희 돌직구쇼에서 민주당 선대위 측의 입장으로 최근에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도박을 했던 것이다 라는 관계자의 발언이 나갔었는데 선대위가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최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잃은 돈이 경제력에 비해 제법 큰 돈이라 2020년 7월 이후로는 한 적이 없다라고 선대위 공보단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공보부 단장이 최근까지 다른 사이트에서도 포커를 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어요.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사과.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며 당사자로서 책임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재명 기자, 아까 잠깐 지적을 해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뭐 여야할 것 없이 가족 리스크가 크잖아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 장남 아들 같은 경우는 성매매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가 좀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 도박을 최근까지 했다라는 건데 앞서서 나갔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의 입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아들의 얘기를 듣고 아마 발표를 했겠죠. 최근에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는 입장 번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성매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같은 아이디로 뭐 여성 사진을 올린 글에 댓글로 뭐 음담 패설을 했다.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제 다 쓴 거겠죠. 댓글을 뭐 다른 사람이 갑자기 같은 아이디로 썼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굉장히 그 온라인 도박 사이트 커뮤니티에서 했던 많은 행적들이 있습니다. 이미 네. 행적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을
보도가 되고 문제가 돼서 다 삭제를 했지만 삭제를 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죠. 뭐 포렌식 하면 다 금방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쓴 글에서 본인 행적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만약 이것을 숨기려고 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사과 또 본인 스스로가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그런 게 다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야말로 잠깐 이 시간을 그냥 피하려고 회피하려고 했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더 큰 문매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 만큼 이걸 어차피 지금 뭐 국민의힘도 고발을 했고 경찰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럼 경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 그런 만큼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제 후보 장남이 결국은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도박도 마찬가지고 성매매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만약 부적절한 활동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히고 그래야만 속죄의 시간과 함께 이재명 후보가 안게 될 부담이 덜어진다. 그런 점을 전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장남이 분명히 명심하고 또 깊이 새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이 스스로 쓴 글을 보면 지금 나는 포커 플레이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나는 도박꾼이었다라는 내용의 글들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와 처벌과 관련해서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 어떤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는지도 아마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상당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아주 없는 모양이죠. 형사법 위반이 명확한 증거나 이런 거로 확인이 됐을 때에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이런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습니다. 자, 이양수 수석대변인, 불법 상습 도박을 단순 카드 게임에 빠진 치료 대상쯤으로 치부했다. 모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둔갑시킨 일이 오버랩된다라고 이건 단순히 치료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의 처벌의 영역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장남이 치료 아닌 자수를 해야 한다. 중형받을 수도 있다. 아들 일로 선거 캠프 비서실장 직책을 그만둔 장재원 의원 수준에 상응하는 처신을 하라. 본인 진영의 어떤 치부까지 김재원 최고위원이 언급을 하며 이건 치료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 도박 자금이 어디서 마련됐는지도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단순히 뭐 도의적인 책임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진행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드려야 되고요. 여기 보면요. 도박 자금이 상당액이에요. 금융회사 인턴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과연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그런 내용조차도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 후보도 아들도 경찰 수사에 현재로선 입장 나온 거 보면 협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글들인데 입장인데 자 지금 어쨌든 수사가 들어가면 김재원 최고의 지적은 금융사 인턴으로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액보다 도박에 상당 기간 도박에 들어간 금액이 훨씬 더 크다. 도박 자금이 어디서 마련됐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경찰 수사가 되면 그런 부분도 들여다봅니까? 당연히 그것부터 보겠죠. 아, 그것부터 봅니까? 도박 자금 무슨 돈으로 했어? 이렇게. 네. 당연히 무슨 그런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신정환 씨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억대 그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또 그때 이제 판결문을 갖다가 보면요. 신정환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또 많은 돈을 빌렸다고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양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갖다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큰아들이 뭐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거나 친구한테 돈을 빌렸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 금액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 뭐 1,400만 원 이야기도 나오고 500만 원 땄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그 금액인지를 봐서 왜냐하면 요즘 대학생들 뭐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 인턴 같은 경우 그래도 돈 꽤 그 주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한 뭐 몇천만 원 정도의 돈은 탈탈 털면은 할 수 있는 그 정도 돈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예. 제가 제일 그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치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상습 도박의 범위를 넘어서 중독에 이르러서 이거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야기할 정도면 이건 형사 처벌하는 것보다도 진짜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수준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이 수사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일단 제가 봤을 때 수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매매 같은 경우는 아주 은밀하게 아주 독보서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덮쳐가지고 일정한 증거물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 자백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뭐 설마 자백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수사에 난항은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장은 뭐 계속 설명해 드렸듯이 성매매는 없었다라는 입장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병미 대변인. 네.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이거를 치료받고 말고의 문제로 간단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의 성명 냈는데 자, 이건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이 가족에 대한 문제지만 이재명 후보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또 만약에 김재원 의원의 얘기처럼 여기에 쓰여진 도박의 자금들이 지금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것만 해도 일정 부분 범위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상습적인 범위를 넘어서 중독성 성격의 도박을 했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사용됐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경제력을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후보의 돈이 함께 사용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모든 일들은 여야 공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에 관한 문제지만 장재원 의원의 일이 터져나왔을 때는 아들의 범죄, 음주운전 등이 있었고 여기에 장재원 의원이 직접 개입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도덕적인 문제, 책임의 여지들이 굉장히 커지게 됐고 비서실장직을, 그 당시 총괄 상황실장직을 내려놓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단순한 아들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 범죄 행위를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경제적인 영향력 범위에 함께 놓여져 있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과연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과거 남경필 지사 그리고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과거 정치인이었던 홍정욱 전 의원 모두 자녀의 마약 등에 대한 범죄 문제 때문에 결국 부친의 정치 행위 그리고 공적 활동에 커다란 제약이 있었던 점을 상기시켜 보게 된다면 이 불법 도박을 비롯한 상당한 불법 범죄 행위들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들의 문제에 이재명 후보는 어느 정도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사회적 논란은 뜨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미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진데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뭐 모르고 있었겠죠. 아마 뭐 몰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2006년도쯤인가요? 뭐 자서전에도 자기 아버지의 도박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가 뭐 돈이 생길 때마다 집문서, 땅문서 다 반문서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승남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 했고 또 정부가 무슨 복권 사업까지도 왜 도박을 하느냐?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도박을 고치시키냐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한 반발 정도를 했다는 걸로 봐서 만약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자기 삶에도 굉장히 가난을 준 게 아버지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아들이 핫도장을 잡는다 카드를 잡는다는 거를 그 알고 그만 넘어가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이 있듯이 제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자녀 문제로 책임을 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 사과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경찰 수사에는 협조한다는 입장 맞죠? 그렇습니다. 네. 협조를 당연히 해야 되고 협조를 안 한다고 해서 수사가 안 할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는 몰랐던 것 같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제 이 재명이네 마을에 댓글을 달던 중 아들과 관련된 문제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반응을 보면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님 자제분 얘기 이거 뭐죠? 이게 뭐지? 음주운전 성추행 가짜뉴스 기획한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래서 뭐 하도 가짜가 많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가짜뉴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필 규정을 믿는 거죠.
이재명 기자, 어떤 장면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내 마을이라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만든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 거기에 이제 글을 올리면 본인이 댓글을 다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아들 문제가 되게 됐는데, 물론 지금 나온 것처럼 뭐 불법 도박, 뭐 불법 성매매 이런 문제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 관련해서 뭐 음주운전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거나 뭐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아들은 절대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글쎄요, 뭐 아들도 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를 얘기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바로 댓글을 달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아침에 한 언론을 통해서 그 문제가 불거졌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사과를 하는데, 결국은 뭐 제가 볼 때도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그리고 도박 커뮤니티에 그렇게 막 글을 올리면서 뭐 도박했던 후기들, 그리고 뭐 마사지 업소 같은 후기들을 올렸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발빠르게 사과를 하고 또 여러 차례 어떻든 유감을 표명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당도 비판의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대선이 콩가루 대선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도박 중독자, 도박꾼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자신의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문으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미 대선은 콩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비전과 민생을 향한 정책은 없고 온통 양당 후보와 가족들의 범법 행위로만 도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의당도 강한 비판의 성명을 냈는데,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조국 그리고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을 저격하며 조적조 명정명이다. 즉 조국의 적은 조국이고 이재명 후보의 적은 이재명 후보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일까요? 조적조 명정명, 진중권 전 교수의 글이고요. 두 분의 글이, 과거 글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트윗, 나라 망할 징조 두 번째는 도박이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강하게 도박, 도박, 이 나라가 권한 도박, 나라 망할 징조가 도박이다 라고 강하게 도박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재명 후보의 부친이 도박 중독 때문에 그랬던 것. 그 조 전 장관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라고 또 과거 2016년에 썼던 트윗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즉 진중권 전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글로 이재명 후보의 과거 글까지 지금 소환을 한 셈인데, 사실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익진 변호사님, 네. 그 자녀 일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한편으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자녀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그렇다면 모든 자녀들이 이러냐라는 건 아니거든요. 불법 도박, 상습 도박, 어떤 뭐 성매매 의혹과 관련된 글들, 커뮤니티에 올린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 글들은 일반적인 자녀들의 일탈의 범위를 넘어서는 범죄의 영역을 오가는 글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뭐 상당히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일단 뭐 조국 전 장관의 트윗이나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의 말이나 틀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어르신들이, 야, 너 커가면서 니네 아버지랑 똑같다, 이 이야기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아빠의 무관심이 애들의 그 대학 진학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신조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가끔 우리의 하는 짓 보면은, 야, 저놈이 진짜 하는 짓이 나랑 왜 이렇게 닮았냐 해가지고 징그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른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고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더더군다나 아주 아픈 구석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후보 아들이 대학도 아주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SNS 같은데 그 신문, 그 인터넷에 얼굴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처신을 했을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과 그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뭐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모든 선대위가 가족 리스크를 다 안고 있죠. 치열하게 검증할 수밖에 없고 다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조금 조금씩 덮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밝혀지는 부분만 말하자면 그 인정을 하거든요. 아, 다 이런 것은 설마 예. 이것까지 알아낼까 하고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후보 그 아들 본인이 인정한 것만큼만 다른 건 아니죠. 다른 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 당사자, 후보 아들 당사자의 말만 믿고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캠프도 김건희 씨의 말만 믿고 그것을 그대로 대응했다가는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에서의 팩트체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꼭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에 약방문하는 식이 아니라 지금 모든 후보 진영에서 모든 가족과 관련된 친식과 관련된 팩트체크를 또 제보를 정확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큰 선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후보 본인에게 따져 묻기는 그래도 비교적 쉬워요. 후보님, 아니 과거에 그런 거 있었어, 없었어? 앉혀서 위기 대응팀이나 레드팀이 법률팀까지 해서 체근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비공개적으로. 그런데 뭐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일을 가족을 불러서 따지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텐데 네. 뭐 양 후보 모두 다 지금 공통적인 건데 민주당에는 저런 팩트체크를 하는 대응팀이 있습니까 지금? 팩트체크 대응팀이 있죠.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실제로 뭐 모든 캠프에서 상황실이나 그런 데서 팩트체크를 다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팩트체크 대응팀이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후보나 후보 당사자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 주느냐 어떤 문화 분위기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건 후보의 몫이다. 네. 그리고 또 후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상황이 또 있을 필요도 있죠. 뭐 지금 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태도 뭐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훨씬 더 그것을 더 열심히 팩트체크를 하고 방어할 것이냐 대충 후보 눈치를 볼 것이냐 거기서 또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의 대응도 일종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군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 공개합니다. 파면팔수록 김건희 출구찾기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에게 재차 사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늘 죄송한 마음이다. 들어보시죠.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저희가 제대로 된 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께는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사과가 애매하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 살펴보시죠. 개사과 버전 2와 같이 억지로 사과하는 듯한 모습이다. 개사과가 떠오른다. 18건에 이르는 허위 기재를 억울하다고 한다면 청년들 분노할 것이다 라고 여당에서는 맹폭을 했습니다. 특히 아내 김건희 씨가 사과의 의향이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과 관련해서 여당의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 후보가 아내의 표현을 소위 정정했습니다. 이렇게요. 제 처가 어제 뭐 사과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있다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사과라고 하는 것이 그 의향이 있으면 또 한참 있다가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했다고 보고 있고. 자,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재차 사과했는데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가 지금의 반응은 결론이 어찌 되든 간에 국민들께는 무조건 죄송하다라는 메시지예요. 뉘앙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 후보의 발언이 좀 부적절했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까, 지적이? 아, 제가 윤석열 후보 옆에서 항상 많은 부분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있었던 저 백브리핑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처럼 관련된 내용들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
이것은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늘 부족한 마음, 송구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의 본심이고 진심입니다. 다만 이 사실관계 여부들을 떠난 상태에서 정쟁의 빌미,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아내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일들이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줄리 같은 이 과거의 유흥업소 논란 같은 경우는 100%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힘줘서 얘기해도 끝까지 집권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인사까지 나서서 그런 일들을 계속 네거티브의 공세로 삼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이것저것 엮어놓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아닌 상태로서 여성의 인권 등에 대해서도 커다란 침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게 되는 아내의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관계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과거에 일부 해왔었던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있게 되는 이력의 논란이라든지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송구한 마음,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라는 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야당 내에서도 나오는 지적이 사과는 했는데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재직 증명서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때처럼 표창장 위조 때처럼 이거를 조작하고 날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됐습니까? 재직 증명서 발급 받았습니까?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거 맞습니까? 네, 이번 주에 사건의 발단이 커지게 됐던 건 결국 게임산업협회에서 재직했던 것이 맞냐에 대한 논란 아니겠습니까?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게임산업협회가 설립했던 연도가 있는데 2004년인가요? 그 이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과 어긋난다라는 문제 제기였고요. 여기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은 사단법인이라는 건 설립되는 시점이 있지만 설립되기 이전에도 임의단체로서 활동이 진행될 것이고 사단법인은 설립 자 오늘부터 사단법인 시작합니다라고 그냥 자생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기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단체로서의 활동 실적이 증명이 돼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기관들까지 기재했던 내용들이 사실관계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정식으로 허가받은 이 법인에 대한 내용들과는 일부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정식으로 협회에다가 경력 증명서를 요청하라고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무작정 거짓이다, 허위다라고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부분은 사실 그대로 발급받은 것이 맞다라고 지금 후보 그리고 저희 선대위 측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다고 말씀 주셔서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건 저 재직증명서라는 서류 안에 있는 날짜가 2002년부터 소위 재직을 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협회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잖아요. 그럼 예. 협회가 만들어지기도 이전부터 김건희 씨가 이사로서 기획이사로서 활동했다라고 협회가 정상적으로 발급해 준 게 맞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저 재직증명서가 나와 있는 이제 색깔을 한 두 군데 정도 칠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근무 기간에 관한 얘기들이고 하나는 저 아마 발급 번호에 관련된 예.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거는 결국 협회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이고 여기서 김건희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협회에다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보냈고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에 틀림이 없다는 얘기를 거듭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 증명서를 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잊지도 않는 사실관계를 그냥 엎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협회가 탄생되기 전에도 활동했던 내용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급받았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한겨레신문은 강사지원서의 수상 이력도 허위가 아니냐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떤 의혹입니까? 예, 2001년도에 한림성신대 강사지원서를 김건희 씨가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995년 5월 달에 미술세계대전 대상전 입상 우수상을 받았다는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한 한겨레에서 당시 1995년도에 미술세계대상전에서 입상한 명단 우수상은 6명이 받았는데 6명 명단에도 없었고 입상한 사람을 다 포함하면 300명이 좀 안 되는데 거기에도 김건희 씨, 그러니까 또 개명 전에 김명신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죠.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당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술 세계 대상전보다 아마 대한민국 미술 대전이 훨씬 더 이제 더 권위가 있는 상이다. 그런데 거기서 입선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미술 세계 대상전 입상을 굳이 속일 필요가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기억을 정확히 못하지만 거짓말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이런 거죠. 지금 글쎄요,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각종 대학에 냈던 뭐 경력, 수상 내역, 학력 등등에서 18가지가 모두 다 허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어디까지 허위인지는 지금부터 이제 그야말로 국민의힘 선대에서 밝혀야 할 몫인 거죠. 그런데 하나가 나오면 하나를 대응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 특히나 또 지금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 뒤에 숨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내가 내용을 잘 모르면서 사과할 수는 없다는 굉장히 적절한 상황을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전체 내용을 두고 어떤 게 뭐 허위라면 허위고 어떤 게 착오라면 착오고 어떤 게 과장됐다 과장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만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대응에 좀 미흡함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에서도 이재명 후보 장남이 결국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결국은 김건희 씨가 정확한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씨가 얼마만큼 솔직하게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낼 때 도움을 주느냐가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지금 요 수상 허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게 입장이고 또 하나가 앞서서 계속 논란이 됐던 것,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예컨대 서울대학교의 경영 전문대학원을 나왔는데 서울대 일반 대학원에 경영학 석사를 받은 것으로 다르게 쓰고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강사를 했던데 알고 봤더니 또 다른 학교고 지금 이번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과거 전시회 도록에 삼성미술관 기획전을 전시 경영했다라고 써 있는데 리움 삼성미술관 리움 관계자는 전혀 김건희 씨가 개최한 사실이 없다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김건희 씨가 삼성미술관이 아니라 성남 분당에 있는 삼성플라자 내부에 전시를 했던 거다. 근데 삼성미술관과 백화점에 있는 분당점 백화점 전시는 뭐 명백히 다른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뭐 과거에도 보면 어떤 뭐 미술계 전체의 어떤 분위기는 아니겠죠. 근데 자기가 뭐 어떤 그 실제적으로 뭐 겸임 교수라든지 재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풀려서 쓴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해명보다는 이런 이런 부분은 내가 솔직히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아픈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당시 신정아 씨에 대한 검찰로서의 태도는 그 자체 모든 걸 다 학력이나 또 여러 가지 시간 강사에 냈던 그 허위 경력에 대해서도 다 문제 삼았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뭐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나 뭐가 다르냐 굉장히 또 현실을 모르는 듯한 이야기를 또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막 다른 문제로 일파만파 후보의 현실인식의 안일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뭐 개별 단체도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 말씀 중에 아무튼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로 할 것이 아니라 뭐 말하자면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지만 야당의 공세와 아직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 어쨌든 사과드린다. 이렇게 좀 간명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도도르피의 형식으로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야당 공세, 여당 공세가 있다고 하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저걸 사과도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의문점을 계속 남기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대표가 지금 힘들다라는 심경을 토로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자, 오마이뉴스 기자, 오늘 아침 김 씨로부터 문자가 왔다. 지금 상당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다. 등판하려 했는데 어그러진 상황이 돼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다라고 이 김건희 씨의 의혹을 제기한 매체의 기자가 또 MBC 라디오에 가서 김건희 씨의 문자를 갖고 해석을 하는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의겸 의원이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라고 말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YTN 통화 내용에서는 격분하기도 하고 감정적 기복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YTN 기자가 이제 검증을 하니까 네. 아니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말하자면 괴롭히느냐 네, 억울하다고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당신도 기자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뉴스를 보도했던 YTN 기자가 직접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격해진다고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말을 카더라라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바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정쟁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의겸 의원은 YTN 기자에게 김건희 씨가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라고 말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공식 사과하라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진실은 누가 알고 있을까? YTN 기자가 알고 있겠죠. YTN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김의겸 의원님께서 좀 다소 조금 과장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김건희 씨와 한 3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초반에는 다소 격양된 좀 톤이긴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하면 당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억울해했습니까? 억울해했죠. 아, 억울해.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YTN이나 그 신기자도 털면은 나오는 게 없는 줄 아냐 이런 이야기는 없었나 보네요. 그 부분은 사실과는 좀 다른 것 사실과는 다르다. 법조인께서 판단해 주시죠. 통화 YTN 기자는 그런 말 못 들었다는데 김의겸 의원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열린 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엄던 얘기까지 보태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조인의 시각이 아니고 기자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기자가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괜찮을 것인가? 왜냐하면 만약에 김건희 씨가 진짜로 아, 니네도 한번 털어볼까? 니네 털면 뭐 깨끗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그 반발이나 파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의식하고 김의겸 의원이 아마 그런 그 허위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진짜로 저기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 정말로 전직 언론인 출신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까지 들 정도로 아주 부적절한 그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의원이 비리 대선이다 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자들끼리의 역대급 비리 대선,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됐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가짜 인생은 살지 말아야 한다. 라고 연일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는데 김병인 대변인 이걸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경선을 통해서 이제 청년 세대와 많은 소통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보태고 같이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의 다른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일부 또 국민들께서 젊은 세대가 바라고 있는 공정의 가치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관련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떠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아들의 문제까지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도 이 도덕성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아마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가 더 노력하고 또 함께 힘을 보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기소와 관련해서 허위 인턴과 관련해서 기도를 했었고 최강욱 전 의원이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해서 기자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던 것도 논란이 된 바 있었죠. 정확하게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핫쌈입니다. 첫 번째 핫쌈 실루엣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원희룡 전 지사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일단은 원 전 지사의 현재로서는 주장인데 유동규, 구속돼 있는 유동규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집어던진 폰. 그래서 검찰이 한동안 못 찾았던 그 폰. 그 폰을 이재명 후보의 측근 지인이 가져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관계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정진상 외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관여돼 있다. 백종선입니다. 백종선은 당시에 정진상과 통화를 하였고 유동규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백종선에 의해서 정진상과 유동규가 서로 연락하고 공조를 취하는 가운데 자살약 먹기, 핸드폰 던지기,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가는 증거 인멸, 핸드폰을 집어갔던 사람은 정진상 및 백종선의 지인입니다. 백종선은 이재명의 제1호 수행비서인 사람입니다. 자,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유동규 씨가 휴대폰을 집어던졌을 때 영상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보내드릴 텐데 그 휴대폰을 주워간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지인이 주워갔다라는 원희룡 전 지사의 주장은 던지고 주워가는 것도 짜고 치고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어제 원희룡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죠. 원희룡 본부장이 주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정진상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됐죠. 그런데 정진상 부실장뿐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수행 비서였던 백종선 씨하고도 통화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백종선 씨가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이재명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 됐을 때 처음으로 수행 비서를 맡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4년 가까이 수행 비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수행 비서를 본인의 친남동생이 맡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재명 지사 시장 당시 시장 지금 후보와는 뭐 굉장히 막역한 가까운 관계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받고 휴대폰을 던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들이 관여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 더 나아가서 원희룡 본부장 얘기는 그러고 유동규 씨가 바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죠 창밖으로. 근데 저희가 그 CCTV가 공개돼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남성이 그걸 바로 집어갑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그걸 집어간 남성이 바로 정진상 부실장 그리고 백종선 씨와 예. 잘 알고 있는 지인이다. 따라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때 영상 보면서 이재명 기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상이 저희가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장면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지금 CCTV고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유동규 씨 핸드폰이 떨어졌죠. 예. 그리고 나서 이 핸드폰 맞습니다. 자, 누군가 집어갑니다. 근데 한 분이 그냥 지나가죠. 한 여성은 쳐다만 보고요. 또 다른 시민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아, 휴대전화 떨어졌네라고. 자, 이분도 시민. 자, 흰색 그런데, 옷을 입은 이분. 근데 바로 주저하지 않고 집어서 어디론가 갑니다. 예. 그런 이제 지금 이제 원희룡 본부장은 저분이 바로 정진상 부실장 그리고 백종선 씨와 잘 아는 사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산을 쓰고 와서 CCTV에 본인을 노출 안 시키려고 했다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면 알다시피 비가 와서 다들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시 한번 좀 테이프 좀 대고 봐주세요.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다 우산을 썼는지 그렇죠. 당시의 날씨에 대해서 그분만 우산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일단 집어 던졌어요. 유동규가. 그리고 차가 유턴했고 저 차는 아무 관련 없는 차. 첫 번째 행인이 이제 지나갑니다. 첫 번째 행인 우산을 쓰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산 쓰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비가 와서 우산을 쓰는 거지 굳이 CCTV에 본인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썼다라는 어제 원희룡 본부장의 주장은 좀 제가 볼 때 좀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그러네요. 지금 앞뒤 사람들 다 우산 쓰고 있다. 그렇죠. 차이가 있어 보이고. 근데 분명한 건 전 남성의 얼굴이 확인이 안 된 거 분명하잖아요. 그것도 분명하죠. 그런데 어제 저 휴대전화를 사실 검찰은 못 찾았죠. 예. 그런데 그것을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찾아서 포렌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경기 남부청은 저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이 전혀 정진상 부실자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죠. 그래서 어제 남부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원희룡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저것이 증거인멸을 위해서 유동규 씨가 아는 누군가가 가져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희룡 전 지사가 폭로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특히 유동규 씨가 통화했다라는 백종선 누군지 함께 보시죠. 백종선 씨는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시절에 제1호 수행비서 측근 5인방 중 한 명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성남시 마을버스 회사에서 1억 2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 백종선 씨의 부인 동생 등 성남시장 공보실 성남시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바 있다. 저 백종선 씨의 지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라는 원희룡 현재 본부장이죠. 본부장의 주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유동규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정말로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측근 백종선 씨와 통화한 게 맞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 국감 때, 지난 10월 국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했는지도 저희가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동규가 9월 4일 날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신문 봤습니다. 신문으로요? 네, 이거 언론 그 인터넷 기사로 봤습니다. 혹시 정진상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신문 그 언론에 나온 걸 봤다니까요. 백종선 수행 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 안 했습니다. 전화로 방금 말씀드린 유동규, 정진상, 백종선으로부터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십시오.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로부터도 이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겁니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언론에 단한 걸 받았는데 아니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전화를 받은 것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네.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야, 지금 저 영상을 다시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기억에는 없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라고 말을 발언을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정확히 이름을 대네요. 정진상, 백종선. 즉 유동규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후보의 두 명의 측근과 통화했다는 걸 인지했느냐 라는 국민의힘 야당 질문의 이름에 정진상, 백종선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진상 씨와는 통화를 한 사실이 추후에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걸 보고 받았냐 못 받았냐가 논란거리였는데, 자 일단 김명 대변인,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희룡 본부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저때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유동규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정진상과 통화했다는 사실, 백종선과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힘은 뭐 제보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저때 이제 국정감사 때 일이고요. 예. 그때의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겠죠. 그리고 지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1타 강사로 국민께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 대장동에 관련된 각종 제보들이 아마 원희룡 후보에게 쏟아졌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서 하나둘씩 살펴보게 되면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때도 이재명 후보가 아주 또박또박 답변하다가 본인에게 불편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게 뭐 10년 전, 20년 전 전의 일이 아니라 불과 한 달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피해갑니다. 하지만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정진상,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했던 내용들은 또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수사는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엽적인 내용들을 파고 가다가 이 사건에 관련된 또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들까지 벌어지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지금 하나둘씩 제보를 받은 내용들로 꽤 신빙성 있는 내용을 원희룡 지금 본부장이 직접 나가서 언급을 할 정도면 관련된 사건이 진실이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과 관련돼서 본인은 떳떳하다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인 유동규 씨가 구속이 돼 있고 대장동에 관련이 돼 있지만 여기에 연결돼 있는 이재명 후보 지인들과의 연관성에 의혹들도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마디 말이 없는지 오늘쯤이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일단 원희룡 후보
본부장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원희룡 주장 사실 무근이다. 백신은 현재 이유부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유동기가 던진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 지금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은 뭐 유명인이거나 지인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건데 뭐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휴대폰을 주워간 사람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봤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은 현재 이런 건데 원희룡 본부장은 무언가 제보를 근거로 이런 폭로를 다시 했잖아요. 이거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정확하게? 일단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핸드폰이 길에 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주워가면 안 돼요. 이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은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여기 신형 아이폰이 아주 좋은 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탐심이 나서 이걸 가져가면 여기에 대한 내 책임을 갖다가 저 질 수밖에 없다. 아, 처벌받습니까? 처벌받죠.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CCTV에서 봤지만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집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게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신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손은 됐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집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저걸 집어갔을까 하는 의심은 충분히 되고 누군지 밝혀졌으니까 그 사람과 뭐 백종선 씨나 정진상 실장과의 관계를 경찰이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백종선 씨가 알려지지 않은 게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유명한 가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제1호 수행 비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의 형인 이재선 씨가 정신병원 감금됐을 때에도 그때에도 이제 백종선 씨가 무슨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 원희룡 그 본부장의 이야기처럼 백종선 씨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의심의 눈초리가 더 강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원희룡 본부장의 주장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삼 정체 공개하시죠. 김웅 의원인데 공수처가 김웅 의원 보호자관이죠? 참관인에게 휴대폰 좀 봅시다라고 핸드폰을 요구했다가 당시 동석했던 변호인들의 강한 항의를 받고 불러섰다고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공수처의 모습이 계속 등장합니다. 지난 14일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의원의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현장이에요. 김웅 의원의 수행비서 A씨가 참관인 자격으로 김웅 의원의 변호인과 참석을 했습니다. 그냥 수행비서예요. 수사팀 검사가 김웅 의원의 수행비서 A씨에게 누구 지시로 포맷한 거냐, 휴대전화 가져왔냐 보여달라. 수행비서의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라고 갑자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변호인이 절차 위반이다. 참관인 자격으로 온 사람을 취조하는 거냐, 정식으로 선임서 내겠다라고 항의를 하자 검사가 공수처 검사가 아무런 없이 나가버렸다. 자, 이미 수행비서는 공수처 블랙박스 압수 당시 포맷 관련 상세 내용 담은 경위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 이게 뭐 쓱 봐도 몇 가지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후루룩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일단 아무리 높은 공수처 검사님이라 하더라도 아무 사람한테 휴대전화 내놔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높은 검사님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제 친구가 지하철에서 나오다가 그때는 전경들 쫙 서 있었거든요. 가방을 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방 열었더니 거기에 그때 이제 정권에서 문제 삼았던 책이 딱 나왔어요.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팼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때로부터 30년, 40년 전 일인데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무슨 가방을 열어보자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에 내 은밀한 그런 것까지 다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핸드폰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제가 우리 딸내미 보고도 핸드폰 좀 줘봐 그럼 락 걸어놓고 안 보여줘요. 딸이요? 딸이요. 예.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 부모지간도 지금 그런 관계인데 엄하게 이제 공수처라고 해가지고 이걸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마추어의 수준도 그 뛰어넘는 그 초아마추어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아마추어 논란을 떠나서 초법적인 느낌이 들고 독재 정권 시절에 불신 검문하는 것도 아닌데
특히 최근 공수처의 논란은 공수처나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것과 아무 연관이 없는 야당 출입 기자들의 휴대전화 통신 내용까지 무차별적으로 조회를 해서 언론 사찰한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마저 지금 공수처가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있잖아요. 김용주 의원님, 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수처가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입니까? 지금 공수처가 정말로 실력이 없고 또 요구되는 사항들은 많아지니까 초조해지고 그러니까 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아마추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확실한 자기 내부에서의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수사 방향이라든지 또 초기 공수처가 어떤 족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정권의 말하자면 그 변동의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저런 자고우면을 하다 보니까 계속 자충수를 두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그리고 정말 균형 잡힌 수사를 하고 있는가 또 공수처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최고의 말하자면 공직자들을 다루는 비리를 다루는 수사처인 만큼 많은 논란 속에서 만들어진 만큼 훨씬 더 투명하고 훨씬 더 권위 있는 행태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공수처장이 다시 한번 신기일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날카로운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핫쌈 소식 실루엣에서 정체 공개하죠. 두 명의 실루엣, 남성 여성 실루엣 떴고요.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딸 서리 씨는 의료진이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유튜브에 등장을 해서 아버지가 정치해줘서 고맙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에 있는 제 딸 안서리 박사 연결하겠습니다. 서리야 나와있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서리라고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촘촘히 박혀져 있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포들을 침입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보다 내가 이건 더 잘한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많을 텐데. 뭐 제 분야는 훨씬 더 잘 알죠. 아버지의 정치 활동이 안타까워서 막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낙선하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로서는 불편하고 마음이 무겁지만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는 뭐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정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연구진이죠. 의료연구진. 그렇죠? 의료분야 연구진. 아버지가 정치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김용주 의원이 김병민 대변인 두 분 다 정치인인데 그 큰따님이 유학 중이잖아요. 아버지 뭐 정치했던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 드셔보셨습니까? 그런 말 못 들어봤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편하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터뷰가 끝나면 이상해지는 건데 어쨌든 자 안철수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성탄절을 맞아서 형 집행정지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결단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만하면 충분하다.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에서 2년을 넘기지 않았다. 국민 통합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안철수 후보의 이 주장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석열 후보 입장은 뭡니까? 형 집행정지는 아마 법률적인 요건이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물어보는 것 같고요. 결국은 올 초부터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사면 문제를 먼저 끄집어냈다가 아마 정치적인 문제에 한복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죠. 옆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결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집권 이제 벌써 5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사실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80여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다음번 대통령 선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당선되게 되는 대통령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심상정 후보가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월 100만 원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시민에게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겠습니다.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은 현행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빈곤 해소 소득 보장 방안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제목부터 공개하죠. 또다시 사과, 터널의 끝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이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K-방역의 성과, 즉 성과를 홍보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지만 사과를 할 때는 늘 다른 사람이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은경 청장의 1월엔 2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경고 들어보시죠.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1,800명에서 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방역 대응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길래 정은경 본부청장은 2만 명 확진을 예상했을까요? 자, 역시 7,435명입니다. 사흘 연속 7천 명대, 지난주에도 7천 명대, 이번 주에도 7천 명대. 결국 2주 만에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철회했는데 이 책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 숫자가 많이 나온 이 국면에서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확실히 재정비하여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 실패를 청와대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해 놓은 신년 연하장 내용이 논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 명의의 신년 연하장이 어제부터 각계에 배포됐는데 거리두기 강화 발표 직전에 발송이 됐죠. 마스크와 함께하는 생활이 두 해나 이어졌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에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단계에 올랐다. 계단에 올랐다. 라는 지금 상황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이 대통령 부부의 명의로 배포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하시잖아요.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극복했다. 빈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일상 회복의 계단에 올랐어.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때마다 상황이 나빠지잖아요. 맨날 사과하시고. 다섯 번 중에 네 번은 본인이 직접 사과하시고 한 번은 지금 박경희 대변인 통해서 사과했는데 사과하면 상황이 나아집니까? 지금 최악 아닙니까? 왜 자꾸 낙관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연합장에도. 연합장이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단계 이전에 이제 이미 인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불가피하게 배포를 하지 말았어야죠. 저걸 받는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겠죠. 배포하지 말았어야죠. 코로나가 2년째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해서 다섯 번의 사과를 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가장 엄중하게 사과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걸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서 대독 사과를 하겠다는 건 좀 인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조금 전에 박경미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위중증자가 폭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병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코로나를 걸려도 치료를 못 받고 숨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지면 유족들은 그 사망자를 보지도 못합니다. 예. 그냥 화장해버립니다. 이건 국가적 참사 아닌가요? 이런 참사가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변을 통해서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신년 연합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지만 이런 대독 사업까지 엮여 생각해 보면 우리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보다 더 엄중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김영주 의원님, 네. 자꾸 누가 이렇게 참모가 보고 잘 안 해줍니까? 아 대통령님 오늘 뭐 저 터널 끝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아 저 만 명 대비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누가 조언 안 해줍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받아서 청와대가 이렇게 대통령하고 직보되는 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조금 저런 대통령께서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일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보면은 그것과 별개로 청와대의 어떤 정무팀들이 판단, 자기 판단을 가지고 뭐 미화하려고 하고 또 대통령이 좋아하는 부분만 이렇게 옆에서 거들어 들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는 대통령에게 실제적으로 좀 더 민망한 장면들을 많이 안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좀 더 직시하고 또 그야말로 어떤 그 이럴 때일수록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두터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 현장에서 말하자면 방역 패스를 하려 그러면 미국은 PPP라고 해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처럼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 두 3개월의 인건비는 미국은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라고 해야지 네. 대통령의 어떤 말하자면 사과와 또 조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낙관어린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한 5천 명 또는 만 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었고요. 어쨌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보시죠. 네,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끼리 밥을 못 먹어요. 내일부터죠. 미접종자는 혼밥을 해야 됩니다. 18세 이하 어린 자녀와 미접종자는 밥도 못 먹는다라는 부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 논란은 차제 다루겠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주말,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